여기 지도 하나가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세계 4위에 해당하는 9억 6천만 1290헥타르의 거대한 땅덩이를 가진 나라 중국의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본 한 중국인, 이 지도를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이냐며 화를 버럭버럭 냅니다. 이 중국인이 화를 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지도에는 바로 이곳이 없기 때문이죠. 중국 같지만 중국이 아니고 국가이지만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나라, 그 나라는 바로 중국 대륙의 배꼽에 해당하는 대만입니다. 지투라는 세계 초강대국 중 하나가 된 중국은 자신들의 국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하나의 중국을 강조합니다. 중국 대륙을 비롯한 도서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강경하게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이 수십 년 동안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 요상한 관계가 형성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대만입니다. 최근 중국과 대만을 뜻하는 양안 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가고 있다는 뉴스가 빈번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쟁 발발 가능성까지 언급한 뉴스도 존재하죠. 중국과 대만이 전면전을 벌일 경우 대만이 이길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아니, 이길 수 없다고 하는 편이 낫겠군요. 2020년 기준 중국의 국방비 지출은 2523억 달러, 대만은 122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양안관계를 매의 눈으로 관찰하고 있는 태평양 건너편 미국에서 대만이 중국을 이길 수 있는 묘책이 있다는 주장이 등장했는데요. 그 작전은 일명 둥지를 부숴라! 이런 작전을 제안한 곳은 미국 육군대학의 개간지였습니다. 미국 육군대학 개간지 파라미터가 지난해 말 부서진 둥지,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제시한 내용이죠. 여기서 둥지는 바로 대만의 자랑이자 세계적인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TSMC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대만이 TSMC를 없애버리겠다는 위협을 해야 중국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다는 얘기죠. TSMC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중국과 시진핑 주석의 침략 의지마저 없애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TSMC는 명실공히 아시아 기업 시가총액 1위의 기업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시가총액 기준 9위 규모의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TSMC는 대만계 미국 기업인 모리스 창이 1987년 창업한 회사로 AMD, 엔비디아 등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은 반도체, 하드웨어 설계 기업은 물론 인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집적회로 제조사들도 주요 거래처로 삼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난 2010년 아이폰4용 반도체 주문 생산으로 인연을 맺은 애플이 전체 매출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20년 초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으로 반도체 부족 사태가 발생하며 수요가 폭증했는데요. TSMC는 2021년 전년보다 18.5% 늘어난 1조 5,900억 대만 달러라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에 견저 25% 이상 매출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을 정도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미 경쟁자를 쉽게 찾을 수 없는 기업이 됐습니다. 유일한 대항마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뿐이죠. 자, 이러니 자연스레 중국이 군침을 들릴 수밖에 없겠죠. 하나의 중국인이 TSMC도 결국 우리꺼? 실제로 지난해 10월 이 반도체 시장조사 업체 IC인사이츠는 중국 공산당이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만과의 통일을 꾀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중국이 이렇게 TSMC만 바라보며 짝사랑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중국도 나름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며 자국 반도체 업체들을 키우려 했죠. 하지만 IC인사이츠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국 국내 업체가 생산한 반도체는 전체 소비량의 5.9%에 불과합니다. 삼성전자 등 중국 진출 외국 기업을 모두 합해도 15.9%에 그치죠. 중국은 2014년부터 520억 달러가 넘는 돈을 반도체 업계에 투자했지만 TSMC를 뛰어넘을, 아니 TSMC에 비벼볼 만한 기업을 만들어내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미중 무역 분쟁이 지속되면서 반도체 개발에 대한 동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러니 중국이 더 애가 탈 수밖에요. 비록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국민기업 TSMC까지 볼모로 삼으면서 전쟁을 억제해야만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현재 대만과 대만인들의 불안한 심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추거정 대만 국방부장은 지난해 10월 중국이 2025년까지 대만에 대한 전면적 침략을 강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같은 날 차잉잉원 대만 총통은 미 외교 전문 매체
포린 어페어스 기구에서 대만 붕괴는 민주동맹체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대만을 대표하는 두 사람의 우려는 단순한 기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수치가 증명하죠. 지난해 중국 군용기는 대만 ADIZ에 961차례 진입했습니다. 전년도 380회와 비교하면 2.5배나 많죠. 뿐만 아니라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불장난을 하다간 타 죽을 것이라며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대만에 대한 종주권을 대놓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죠. 실제로 대만 침공의 시나리오라는 카더라 통신도 넘쳐났습니다. 그중 하나는 로이터가 제시한 대만 전쟁 6단계 시나리오입니다. 로이터는 미국, 일본, 호주 등 전문가들의 견해를 합쳐서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요. 그것은 중국 남부 푸젠성과 9km 떨어진 마추섬 점령, 푸젠성 샤먼과 6km 거리 군사 요새 진먼섬 장악, 대만 주변 항공기 선박 출입 봉쇄, 대만 전면 봉쇄와 주일 미군 기지 공격, 중국 공군과 미사일 부대의 대만 공격, 중국의 전면 공격과 대만 상륙, 괌 미군 기지 타격 순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시 주석이 대만 침공을 쉽사리 승인할 수 없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죠. 중국이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대만이 의지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참전할 경우 승부는 쉽게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 말 미일 안보 협의회 2+2를 열고 대만 해협과 주변 지역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난세이 제도에서 무기와 활주로를 포함한 군용 장비의 공동 이용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난세이 제도? 그게 어딘데? 바로 여기죠. 오키나와 서남단 난세이 제도는 중국이 태평양 진출을 위해 반드시 돌파해야 하는 제1열도선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서 제1열도선은 일본, 대만, 필리핀이죠. 길목을 잡아놓고 점점 중국을 옥죄어가는 구도를 만들겠다는 계산이죠. 특히 일본은 이곳에 네 번째 미사일 기지를 만들고 있는데 올해 가동할 이시가키 기지는 대만과 고작 200km 떨어져 있죠. 또한 중국 상하이는 800km, 광저우는 1000km에 불과합니다. 기지에 배치한 미군 중거리 미사일을 쏘면 상하이는 5분, 광저우는 6분 만에 정밀 타격이 가능한데요. 그야말로 턱 밑에 칼을 겨누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대만의 결사 항전 의지 또한 활활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여간 부담이 되는 게 아닙니다. 대만은 중국의 군사력 물량 공세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중국 본토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방어 대책을 세워뒀습니다. 2026년까지 미국에서 들여올 F-16 전투기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자체 설계한 8척의 디젤 잠수함을 내년부터 차례로 진수할 방침입니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인 중국 샨샤댐을 타격할 사거리 1200km의 대만판 토마호크 미사일 슝펑 2E 개량에도 나섰습니다. 때릴 테면 때려라! 그럼 너도 크게 맞게 될 것이야! 라고 가드를 올리고 있는 모습이죠. 대만 국민들이 중국과 맞서싸울 강한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도 중국의 침공이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지난해 10월 집권당인 민진당계 대만민주기금회와 친중 성향인 국민당계 양안발전연구기금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80%가 전쟁 발발 시 맞서 싸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2018년과 2019년 조사에서는 같은 질문에 싸우겠다는 응답이 각각 23.6%, 32.7%에 불과했던 데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렇게 대만의 항전 의지가 강하고 미국과 일본이 적극 참전할 경우 그 여파는 상상하고 싶지 않을 정도까지 커집니다. 미국 싱크탱크 프로젝트 2049의 이언 이스턴 박사 등 일부 전문가는 중국의 침공 땐 20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생기고 국지전을 넘어 3차 세계대전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책임, 과연 중국이 지고 싶어 할까요? 또한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가 국제사회에 큰 비난을 받고 있는 러시아의 모습도 중국이 우물쭈물하게 되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크라이나를 향한 러시아의 태도와 대만을 향한 중국의 태도에는 여러모로 닮은 구석이 많습니다. 우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합쳐야 할 국가로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도 대만을 반드시 수복해야 할 자국의 한계 성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 나토 등 서방세계로의 진출을 꾀했던 것처럼 대만이 급속도로 친미적 성향을 띄어가는 것도 비슷하죠. 하지만 침공 후 러시아에 대한 미국 등의 제재가 강화되고 전쟁이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 장기화되면서 푸틴 대통령은 사면 초과에 놓인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방세계의 군사적인 개입이 없었는데도 말이죠.
이 같은 상황을 동아시아에 그대로 대입해 본다면 결과는 더욱 극단적입니다. 중국이 대만 침공을 결정할 경우 미국, 일본 등의 개입이 24시간 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러시아의 상황보다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죠. 대만과 중국, 양안 관계를 알아본 것은 비단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만을 중심으로 각축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 내에 놓여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도 풀리지 않는 태무근 갈등을 간직하고 있는 중국과 대만, 그리고 이를 기회로 삼기 위해 한시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있는 미국. 우리 제발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될까요? 지금까지 지브러리의 라오였습니다.